네,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.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담은 아세안 국가와 세 차례 이상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로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금번 한 아세안 정상회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. 한 아세안 각 정상들이 중소벤처기업이 주인공이 되는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을 하고요. 여기에서 한 아세안의 공동 번영의 엔진인 한 아세안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한 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토의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매우 소중한 그런 기회입니다.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년이 됐습니다. 이 30년을 기념해서 부산에서 특별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.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요, 이번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히 스타트업 엑스포 2019 컴업을 준비했습니다. 부산에서도 열리고 서울에서 이어서 또 열립니다. 그래서 스타트업 서밋,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과 함께 K-뷰티, K-팝을 중심으로 한 K-뷰티 페스티벌에 정말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한국을 찾은 귀중한 아세안 손님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체험하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한마당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많이 찾아주세요. 스타트업 서밋,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, K-뷰티 페스티벌 화이팅!